지금 한반도 상황이 정말 엄중합니다. 내일 당장 총격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휴전선은 불안하고 국민들 역시 불안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가장 지고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위기,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매우 궁금할 정도입니다. 어려울수록 위험할수록 대화해야 합니다. 소통 창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합리적 논의를 통한 합리적 이유를 가진 개전, 전쟁이 개시된 경우보다 감정적, 일시적, 비이성적 판단 때문에 전쟁이 개시된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전쟁이 개시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 많은 세월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파괴됩니다. 대한민국은 100년도 이전에 이미 전쟁을 겪었습니다. 다시 그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원도 이 검찰의 행태를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증거 숨기기, 증거 조작하기, 사건 만들기, 내 식구 봐주기, 이건 검찰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회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는 검찰이 정치적 편향에 따라서 이런 검찰권을 남용하고 왜곡하고 이런 행위가 참으로 문제인데 이 감사원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인희 최고위원을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다는데 그 수사에서 처벌하라 그렇게 일종의 고발을 한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무관하다는 거. 이거 무고 아닙니까? 검찰이 죄 없는 사람 기소하는 것처럼 이것도 중대범죄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은폐하고 알면서도 너 한번 고생해봐라. 혹시 아냐. 뭐 없는 죄라도 뒤집어서 씌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수사 의뢰를 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 정부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 같습니다. 조작, 왜곡, 은폐,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정하게 이미 고발했다고 하셨죠? 네. 공수처에 고발했다는데 공수처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일도 많겠지만 신속하게 수사해서 엄벌을 하기를 바랍니다. 공수처 인력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검찰 인력은 좀 줄이고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거 보니까 인력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거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문현일 국민의힘 출신 구로구청장이 사퇴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가 저도 매우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퇴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170억 원대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되는데 백지신탁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서 나는 재산을 선택합니다. 백지신탁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합니까?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 활동입니까? 이거 재선거, 보궐선거 하려면 이것도 수십억 돈이 듭니다. 자기 돈 170억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은 흔한 것입니까? 이런 사람 공천하고도 국민의힘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내년 4월까지 구정의 공백이 발생하겠죠. 또 새로운 구청장이 뽑힌다고 해도 업무 파악하고 이러다 보면 거의 임기 끝나버릴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잘못된 공천, 엉터리 공천에 대해서
일말에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책임지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이 공천된 후보를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니까 무조건 찍자 또는 연고가 있으니까 무조건 지지하자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공천, 잘못된 선거에 의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입니다. 주권자의 몫이죠. 오늘이 재보궐 선거일입니다. 서울 교육감, 전남 영광, 곡성군수, 또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국민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꼭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사는 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이 환경을 관리하는 세상을 관리하는 이 정치, 행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엉망이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잘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기회가 많아지고 희망이 있으면 내 삶도 내 자녀들의 삶도 편해집니다. 투표를 포기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